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정부의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청주와 오창산업단지에 이어 세 번째로 청주 1세대 산업단지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신병관 기자입니다. 지난 1997년 충북이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오송생명과학단지. 조성이 시작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 주차시설 등이 부족하고 주변의 추가 개발이 이어지며 연결도로 혼잡도 심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다가 굉장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도로는 20년 전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공원 등 편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오송에 황토길이 없어서 그것 좀 만들어주시고 또 식수대 그게 또 부족합니다.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재생사업에 필요한 350억 원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시급한 오송가랑로 확장이 가능해졌고 주차장 조성, 호수공원을 비롯한 공원들의 정비도 이뤄질 전망입니다. 청주시는 물놀이장을 포함한 사계절 놀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기반시설들이 좀 노후됐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문화 휴식 공간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. 오송생명과학단지 재생사업은 내년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6년 착공,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주변의 청주전시관, K-바이오스케어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오송 개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오송생명과학단지 재생사업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. 현재 청주산업단지에서는 도로정비와 교통체계 개선, 공동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선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도로와 공원정비,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.